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진화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하나가 나왔죠?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도 공식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활발하다 보니까 장중 이슈들, 이쪽은 꼭 봐야 된다와 관련주들 발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오후장에는 좀 시장이 잠잠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등등 발빠르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홈페이지 허브경제TV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요, 화면 대문에 허브경제의 픽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인 VGXI가 JP봉헌 헬스케어에 이제 참석을 했죠. 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청장을 달라고 요청하면 공식 초청장을 줍니다. 예, 그리고 사실 냉정히 보면은 한두 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진화생명과학의 자회사가 JP본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경쟁력을 한 번 더 확인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슈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기술력을 확인하고 수출 상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신규 1공장의 생산 물량 확대로 1조 매출의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입장인데, 2분기에 신규 1공장을 통한 부분 사업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상담을 진행을 했다. 3000리터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 공장이 500리터고 신공장이 완공되면 5000리터라고 알고 있는데, 3000리터라고 하네요. 어쨌든 내년까지 하면은 향후 7500리터까지 증설할 계획인 것은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죠? 총 7500리터 생산. 네, 현재는 500리터로 알고 있는데 700리터까지 늘어났나 봐요. 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는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다만, 네, 플라스미드 DNA가 필요한 회사들이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CMO 대비 고농도의 고품질에 대한 능력이 인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다 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공장이 어디까지 완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일전에 벽면 뭐 세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공장도 추가 건립을 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또 어쨌든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뭐 치료제도 좋고 뭐 백신도 좋습니다만, 이 진화생명과학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CMO가 활발히 움직여 줘야 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임상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습니다만, 임상 이상 자체는 원래 이제 안정성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백신은 5310, 치료제 경구용은 1027, 흡입형 코스프레이 치료제는 1200, 이렇게 또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뭐 원액 생산이 가능하고 이게 강점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장중에 좀 반응을 해준 모습이었는데, 사실 오늘 이슈도 나왔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도 보여줬어야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잘 맞물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 멀리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중요한 게 이 직전 고점을 직전 저점을 지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저점 깼다 하면 이제 너도나도 던지기 바쁜데, 장중에 13,800원까지 갔다가 양봉으로 쭉 말아 올리면서 전저점은 버텨주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뭐 쌍바닥? 쌍바닥이겠죠? 요런 쌍바닥이 좀 주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2만원, 2만5천원, 3만원을 구간별로 이제 넘어가줘야 요런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런 흐름을 기대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렇게 찌라시 띄워놓고 외국인들은 쳐 팔고 나갔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슈가 있고 꾸준히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는 모멘텀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에 좀 의미 부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은 허브경제 픽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또 2022년 이벤트 진행 중에
아, 있습니다. 저희 또 텔레그램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인증 올라가는 거 보시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 또두 종목 청산을 하고 금요일에도 다섯 종목 청산을 하면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봉대 TV와 함께 이 험한 2022년 쉽지 않죠. 주식시장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허봉대 TV와 함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허브리핑 요청하시면서 상담 문의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